자, 그리고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를 이끈 박지수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오늘 1쿼터 때부터 내 외곽 가리지 않고 특히나 또 야투 성공률까지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정확도까지 갖췄는데요. 그렇죠. 리바운드는 리바운드, 또 블락슛이 여러 가지 면에서 팀의 승리에, 1차전 승리에 큰 공헌을 냈습니다. 네, 공수에서 다 활약을 하면서 뭐 역시 오가난 다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수 선수를 만나보죠. 이양 아나운서 만나주시죠. 네, 박지수 선수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정말 큰 무대를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오늘 초반부터 또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고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오늘 청주 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보여주고 싶고 해서 첫 골 넣었을 때부터 좀 세레머니를 했는데 언니들이 이상하다고 좀 바꾸라고 멋있는 거 준비하라고 막 네, 그랬어요.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더 멋있는 세레머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트윈타워는 견고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는 기본인 것 같고요. 또 커리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변화를 주고자 했나요? 일단 커리 선수가 워낙에 드리블 능력이 좋은 선수라 그리고 개인 능력도 너무 좋아서 2대2 픽앤롤 공격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오늘 커리 언니가 조금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돼서 제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볼 건가요? 좀 승질 좀 그만 내라고. 네, 또 친한 사이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2차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박지수 선수 오늘 경기를 뛰어보니까 전 다음엔 이런 점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단타스한테 요즘에 몇 경기 다 패스를 넣어줄 때 미스가 많이 났는데 그거 좀 더 보완해서 단타스 자리 잡았을 때 확실히 좀 넣어줄 수 있는 패스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에서도 또 KB스타즈 팬들을 웃게 하는 또 화끈한 플레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수 선수였습니다.